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사도 야고보의 순교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사도들의 순교에 대한 기사가 여기 말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고요.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분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감당하던 그래서 오래도록 장수하고 돌아가신 사도 요한을 빼고는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도가 순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박해와 핍박이 있는 곳에서는요, 이 순교하시는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이 생명력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는요, 순교의 역사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기까지는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핍박이 가해지는 그 순간에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다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들이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 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공동체가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파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야고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도 야고보가 이 헤롯 아그립바지요. 이 헤롯 아그립바 1세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 집안이요. 헤롯 1세로부터
가진 염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분봉왕으로 자기가 있는데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지역에서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 헤롯 가문의 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자신에 대한 평판이 좋아야 됐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분봉왕이 되려고 하는 염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정책을 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소신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기를 얻기 위해 정치를 하고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1세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대에 살았는데 동방박사로부터 왕이 태어나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나중에 이 동방박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베들레헴 지역의 2세 미만 유아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이런 잔인한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또 헤롯 2세는요, 헤롯 안디바스인데요, 자신을 계속 비판하고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요, 딸이 이렇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핑계를 삼아서 참수하여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지금 헤롯 3세인데요,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도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했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자기 편으로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까지 이제 잡아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 즉 유월절 절기를 지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 집행을 뒤로 미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재판받기 전날 밤에 천사의 도우심을 받아서 극적으로 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헤롯에 의한 핍박을 받았는데요, 두 사도에게 일어난 결과가 달랐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세례 요한과 같이 아마 참수를 당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순교하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 사도 베드로에게 닥쳤던 핍박의 결과는요,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 핍박과 환란에 대처하는 모습은요,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공동체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지 않는 비결은요, 핍박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이든지 그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흩어져 모일 수 없는 이 기간에도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요, 뜻을 모아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그럴 때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헤롯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고 두 손이 쇠사슬에 묶여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 군인에게 이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새 이 군인들이 그 옥문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홀연히 주의 사자가 광채가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천사가 이런 광채로 아주 그냥 밝은 빛으로 나타났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자고 있어서 결국에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밤에 잠이 잘 오십니까? 저는 조금만 불안한 일이 있어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밤을 지나고 있는데 베드로는 환한 그런 광채가 빛나는데도 그것에서 깨지 못하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 편히 잘 수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죽든지 살든지 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요,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오게 되자 천사가 이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곧장 마가의 다락방,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당시에는요, 문을 지키는 여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는 그저 여자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문을 열고 닫는 여종이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 여종이 바로 오늘 기사에 나오는 로데라고 하는 그런 여자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가 이렇게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문 앞에 서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베드로의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로데가요, 놀랍기도 했고 너무 기쁘기도 했고 하여튼 정신이 없어서 문을 열어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바로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서 있다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그런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You are out of your mind.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보고요, 기도하였는데 응답에 대한 뭐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정말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단번에 믿었습니까? 예,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전에 들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 진짜인가 마음에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마는요, 손과 옆구리를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라고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베드로가 두드리니까 나가보고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지요.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야?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어? 너 꿈꾸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너 제정신인 거 맞지? 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면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놀라운 일을 접했을 때는 못 믿고 이렇게 아 이것이 진짜인가 그렇게 되물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면요 깊은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 18절에 보면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서 적지 않게 소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시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되묻고 이게 진짜야 라고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도 말씀을 믿는 자, 순종하는 자, 기도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확신하게 됐을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귀하게 초대되었던 손님들이요. 아, 정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요, 핍박 가운데에 사도 야고보와 같이 순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요. 오로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며 명철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을 때 병사들과 헤롯과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믿음으로 기도한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있는데 또 앞으로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요 믿음이 없는 자들, 말씀을 모르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영문을 모르고 그 일들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분명히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요, 그런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만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목도하시고 경험하시고 온 삶으로 체험하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하는 자만이 깨닫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믿음의 사람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함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든지 믿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간에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특별히 우리 창립 97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드리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파킹난 예배가 되고 100주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